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일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치석 후보는 단순한 실수라며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 집과 붙어 있는 토지 220제곱미터. 양치석 후보는 이 땅을 지난 2012년 5,600만 원에 샀지만 후보 등록과 함께 공개된 재산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 후보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선관위는 재산 내역이 거짓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밖에도 양 후보가 공무원 연금과 부인의 대출금 등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양치석 후보는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집에 한 마당입니다. 도로명 주소를 하면서 재산을 파악하다 보니까 공직자 시절에 등록된 재산입니다. 그래서 단순 실수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야당 후보들은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일제히 공세를 펼쳤습니다. 부모님, 이남 탓하지 마시고요. 자꾸 뭐 실무자가 실수했다 이렇게 하지만 공직자였잖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죠. 그게 무책임하게 남 탓하지. 양 후보님 이번에 재산 신고 누락 과정에서 나왔던 집 보니까요. 집단이 자연석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위공직자, 지도층들부터가 솔선수범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양 후보가 이 땅을 사면서 다운 계약서를 쓰고 도시계획선 주변에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치석 후보는 실제로 싼값에 땅을 샀고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적이 없어 관련 정보를 알지 못했다며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